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 두 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발 라인업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대전 안비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현우 골키퍼, 이채연, 양자인, 이은솔, 고은솔, 양서영, 이정인, 황수연, 여우진, 박찬경, 강민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현대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지윤 골키퍼, 안송이, 오영미, 원민하, 류가원, 김지원, 양다민, 박지은, 신은영, 이마리, 고은빈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에 위치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대전 안비고, 화면 왼쪽에 울산 현대구가 위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 찔러봤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이 공은 잡아냈습니다. 순식간에 또 위험한 장면 한 차례 만들어봤습니다. 양서영이었습니다. 오른발로 툭 찌른 공, 왼발 맞으면서 네, 골대 안까지 하면 현대구가 왼쪽에서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명을 뚫어내면서 박스 안쪽까지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됩니다. 왼발 떴습니다. 확실히 이 왼쪽에서 썰어서 들어오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울산현대구인데, 자, 지금도 정말 좋은 돌파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양다민 선수가 또 왼발로 노려봤습니다. 한 차례 얼굴을 감싸지면서 아쉬움을 토로해봤고요. 자, 오영미 선수가 정말 또 경기는 프리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른발 올렸고 다시 한 번의 헤더, 높게 뜬 공. 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의 헤더. 네, 이 공은 그대로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울산현대구가 연이어서 짧게 코너킥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길게 떨어지게 되면 대전안비고 선수들의 신장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짧게 가면서 잘라먹는 헤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천천히 득점을 만들어냈다면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였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당탕탕 사이 한 번 아끼고 왼발 낮게 이 공은 굴절됐습니다. 자, 최현우 골키퍼가 또 한 차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도 왼쪽에서 펼쳐졌던 공격 작업인데, 자, 지금 왼발 슈팅을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침투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대전안비고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빌드업을 조금 느리게 가져갈 때 한 번에 압박을 붙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아, 또 한 번 또 나오자마자 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일주 감독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안비고는 강민아 선수에게 연결을 시킨 이후에 여기에서 어떻게 됐던 간에 슈팅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슈팅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대전안비고 선수들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네, 한 번 더 오른발 슈팅! 정면에 갑니다. 자, 김지훈 골키퍼가 자세를 낮추면서 상당히 잘 잡아냈습니다. 네, 김지훈 골키퍼 좋은 수비. 먼 곳에서 그냥 각도만 나오면 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황수연 선수가 중거리 슛을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겠죠. 두 팀 모두 좋아요. 왼쪽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지금은 또 넘어졌습니다. 자, 휘슬 울리지 않았고요.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간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 울산현대구인데요. 네. 자, 그대로 세도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또 박스 바깥쪽이었군요. 자, 지금 박찬경 선수가 끝까지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는 양서영. 양서영 달려갑니다. 양서영 스텝 오버. 좋아요. 셔팅! 잡아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자, 양서영 선수가 확실히 이런 드리블 능력이 있고 반템포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김지용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차례 접고 아낀 공은 뒤쪽으로 왼발 높게 띄웠습니다. 날카롭게. 자, 이렇게 또 기회를 만들어 보네요. 그러니까 김지훈 골키퍼가 이 공을 그대로 흘려 보냈어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한 번에 잡아내면서 공격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자, 결국에는 대전한빛고가 전반전 마지막에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찬경 뛰어봤습니다. 살짝 깁니다. 헤더 그대로 안쪽 아직은 안 잡아냅니다. 자, 김지영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네요. 이걸 또 막아냈습니다. 이걸 세컨볼까지 노려봤는데. 자, 황수현 선수인데 김지훈 골키퍼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이렇게 주심의 실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전한빛고와 울산현대고의 맞대결은 전반전 아직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현재 선수들 중앙으로 다 모였고요. 이렇게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대전한빛고, 화면 오른쪽에 울산현대고가 위치하겠습니다. 자, 고은빈 선수 오른발로 낮게 한번 연결시켰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자, 이공 헤더. 다시 한번 안쪽. 자, 지금. 자, 네. 그대로 걷어냅니다. 또 이공이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한 차례 또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이 바운드가 되면서 걷어냈고 안쪽으로 투입한 이후에 양자인 선수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예. 한 차례 위기를. 박스 근처 치열합니다. 헤더 오른발로 맞고 정면에서 직접 노려봤습니다. 자, 김지훈 골키퍼가 품 안에 쏙 안아들었고요. 역시나 강민하 선수가 버텨주면서 그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가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하은 선수가 앞쪽에 투입이 되면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텝오버 안쪽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발 올립니다. 이 공을 수비해야 됩니다. 고은솔의 처리가 있었죠. 예. 순식간에 침투하면서 기회를 또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영미 선수는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어요. 예. 지금도 완벽하게 수비를 떨쳐내면서 크로스까지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현대고 세트피스 기회 오른발 띄웠습니다. 높게 갑니다. 헤더 안쪽입니다. 자, 류가원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 직전의 코너킥과는 조금 다르게 길게 한번 떨어뜨려봤던 울산 현대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발 높게 띄웠습니다. 이 공을 벗어납니다. 그 전에 또 오프사이드군요. 지금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네. 또 한 차례 아찔한 장면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찌른. 지금은 그대로 벗어나면서 왼쪽까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오프사이드 판정. 양다미 선수가 앞쪽에서 공격 기회를 한 차례 맞이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자, 오른발 뒤로 한번 튕겨지면서 자 현대고 수비해내고 있습니다. 오른발 높게 뛰었습니다. 자, 이공 박스 안쪽까지. 또 한 번의 날카로운 기회. 자, 지금 이정인 선수인데요. 높게 띄운 공을 그대로 최도에 나가면서 기회를 한 차례 만들어봤습니다만 아쉽게도 김지우 골키퍼 지금 정말 좋은 수비로 또 막아냈습니다. 고은빈. 자, 오른쪽 공간 많아요. 네, 많이 열려있는 가운데 왼발. 우선 막아. 자, 지금 이 장면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낮게 낮게도 연결되면서 정말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걷어냈습니다. 아직은 한빛고 잡아냈고요. 자, 선수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기회 노려봐야죠. 계속해서 압박 중이면서 잡았습니다. 자, 이 때린 공은 그대로 김지훈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정희 선수가 끝까지 한번 슈팅까지 가져갔는데요. 왼쪽에서도 한번 노려봤었는데 김지훈 선수가 오른발로 높게 띄운 공 박스 근처입니다. 들어갔습니다. 헤더 살짝 약합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후반전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0대 0으로 0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고요. 또 결승전인 만큼 자 연장전도 저희가 학전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계를 주심히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양 팀의 연장전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울산 현대고, 화면 오른쪽에 대전 한빛고가 위치하겠습니다. 압박을 시도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또 점유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왼발 띄웠습니다. 안쪽 들어간 공, 오! 잡아냅니다. 자, 최현욱 골키퍼의 멋진 또 선방이 한 차례 있었고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올려받고 바운드 되면서 잡아냈습니다. 그 확실히 이 승부차기를 가는 것보다는 연장전에서 끝내겠다는 의도거든요. 예. 자, 좋아요. 맞죠. 슛이 그대로 골절됐습니다. 아, 그 사이에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봤어요. 아, 이 패스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자, 이마리 선수 최도에 들어갔었고 또 고은빈 선수까지. 확실히 고은솔 선수의 수비 반경은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골대 앞에서 수비를 해내고 있고요. 자, 높이 떴습니다. 이 공은 자! 지금 안쪽에서 우당탕탕 완식 들어가셨습니다. 잡아냅니다. 자,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엉켜 있었는데요. 굉장한 혼전 상황 속에서 자, 높게 뜬 공이었고 쳐냈습니다. 하지만 이 공 자, 지금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마지막까지 자, 굉장한 난전 속에서 최현욱 골키퍼 자, 땅을 칩니다. 아, 정말 확실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었는데요.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울산현대구는 공격을 이어가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들어왔습니다.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최현욱 골키퍼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대로 뛰어본 공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쇄도해봤습니다. 한빛고 왼쪽에서 받고 두 명 사이 연결해줬습니다. 네, 그대로 걷어냈고요. 천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또 양팀의 전반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도 역시 0대0으로 0이 자, 이제 양팀의 연장전 후반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끝까지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낼 수 있을지 길게 높게 한번 번져봤습니다. 이 공 살짝 높습니다. 뒤로 흐른 공 다시 한번 오른발로 그 깊게 뛰어봤습니다. 헤더. 자, 박스 안쪽. 자, 쫓아가요. 자, 잡아 올렸습니다. 자, 이채연도 근육에 무리가 왔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니만큼 자, 힘들죠. 네, 한 차례 점프라는 과정에서 네, 근육에 좀 무리가 왔고요. 자, 시간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길게 뻗어봤고 자, 이렇게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연장전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한빛과 울산현대고 0대0으로 연장전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자, 승부차기만 남아있습니다. 여러 차례 오늘 좋은 킥을 보여줬던 고은빈인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오호! 들어갑니다. 자 지치는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감격스럽죠. 한 차례 들어가면서 낮게 한번 찔러봤습니다. 들어갑니다. 변희진 선수 들어갔습니다. 양서영 달려갑니다. 양서영 왼쪽 코너 들어갔습니다. 자, 김지훈이 방향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네, 안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코너 들어갔습니다. 안송희 선수 정말 깔끔 곤솔 들어갔습니다. 여유롭게 성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코너 들어갔습니다. 자, 선 이거 들어갔습니다. 아, 골대를 맞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몸을 풀어주면서 한 차례 페이크 슛 골! 만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아직 모릅니다. 재현우 골키퍼의 멋진 선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아, 지금 끝까지 이마리 선수가 속여내려고 했습니다만 최현우 선수가 걸려들지 않았어요. 자, 정말 멋진 선방 한 차례 보여줬고요. 자, 여기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대고가 기도하는 모습이 한 차례 보이고 있고요. 류가훈 선수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양자인 갑니다. 양자인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전반에서 후반까지 연장전까지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전 한빛고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말 길었던 기회 언더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전 한빛고입니다. 자, 정말 최현우 골키퍼 이 마지막에 이마리 선수의 킥을 막아내면서